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있는 신선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별을 하게 됐을 때 정말 유독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힘들겠죠.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진 연인을 못 잊고 네. 계속 다시 만나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선생님도 그런 손님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예. 꽤 계셨었죠. 그런 분들이 네. 그래서 옛날에 사랑굿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많이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잊혀진 아니면 헤어진 연인이 이렇게 그분이 그리워서 그분을 한 번 정도는 더 만나든가 아니면은 뭐 재회를 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꽃을 피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분들은 저희가 사랑굿을 해서 사랑굿이라는 건 정의를 내리면 조상과 조상과 합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분들이 우연찮게라도 만나서 재회를 할 수 있고 그 만났을 때 또 감정이 살아나게 해주는 걸 또 사랑굿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몇 번 해봤는데요. 요즘은 사랑굿은 잘 안 합니다. 근데 부부의 연을 진 분들은 저희가 여탄맞이라는 걸 많이 해드리죠. 여탄맞이요? 예, 여탄맞이. 그런가 부부의 합도 그 이어주고 네. 조상과 조상의 또 합을 이어주고 일륜지 대사를 치우고 난 분들은 저희가 많이 해드리는데요. 헤어진 연인을 재회를 하기 위해서 굿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만날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점을 봤을 때는요. 예, 다시 연락 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잊혀진 연인이시기 때문에 스쳐가는 인연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찾지 않고 다른 분을 이렇게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분들 계시고요. 왜냐하면 점사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또 어느 분 아유 좀 기다려 보세요. 이분은 정확하게 언제쯤 연락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그때까지 조신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행동 같은 거를 좀 이게 그분 마음에 들게끔 하시면은 그분이 좀 오시는 게 좀 빠르시죠? 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약간 좀 서글퍼요. 네네네. 왜냐면은 지금 이 방송을 만약에 그분이 보신다 그러면은 또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은데 네. 부부가 따로따로 결혼을 했어요. 아. 따로따로 이제는 서로가 마음에 너무 있는데 부모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따로따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사랑굿을 하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하신 분들인데요. 네. 나중에는 남자도 헤어지고 여자분도 헤어지시고 그래서 재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제 나름대로 판단을 봤을 땐 이거는 한 가정을 깨고 두 가정이 또 깨지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해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에 서서 지금은 잠시 사랑굿은 될 수 있는 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혹시라도 나중에 정말 찾고 싶은 분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와서 한번 좀 아니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인데요. 네. 사실은 저희는 사랑 것보다는요 여탄맞이를 하는 것도 비슷한 굿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좀 사랑 좀 내가 못 잊는 사람과 이렇게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면은 네. 혹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일단은 뭐 비방의 일종인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런 굿이라든가 치성이라든가 비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경우든지 상대방을 악하게 하진 않습니다. 잘못되게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가 인연이 아니니까 그냥 서로가 각자 좋은 인연을 만나서 각자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빌고 축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그냥 없는 분들을 굳이 안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좀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주로 좀 헤어지고 나서 헤어짐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좀 많으신 분들이 영상을 볼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선생님께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분을 못 잊고 그리워하시는 분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요 한번 저희한테 오세요. 오셔갖고 그분이
다시 찾을지 아니면 정말 인연이 아니라서 헤어진 건지 그걸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잊어야 될지 아니면 가슴속에 묻고 추억으로 남을지 아니면 기다릴지 그거는 점사를 한번 보시고 그걸 갖다가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